원볼에서 2구입니다. 2구 잘 맞았습니다. 2타구 좌중간 좌익수 옆에서 흘러가는 안타고 김현수를 불러드렸습니다. 적시타. 스코어 3-1 2점 차로 벌려놓습니다. 이 한 점은 정말 큰 점수네요. 역시 네. 홍성훈 선수가 찬스를 만들어줬고 이 찬스를 이원석 선수가 확실하게 살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. 네. 조금 아쉬운 부분은 유희상 선수의 투구 내용인데 결국에는 지금 포크볼을 던지다 안타를 맞았었거든요. 주자가 1-3루 상황이었으면은 병사를 유도를 하기 위해서는 몸쪽에 빠른 볼을 붙이면서 승부를 해줬어야 되는데 네. 그러지 못한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. 지금도 포크볼이 가운데로 몰렸거든요. 그렇네요. 근데 지금 보시면 이원석 선수가 첫 타석에도 포크볼 안타를 쳐줬었고 네네. 그 나름대로의 포크볼에 대한 노림수가 있었는데 네. 지금은 볼 구정 선택의 미스인 것 같습니다. 아하. 그러니까 조금 더 이번 공 승부에 좀 신중함이 필요했다라는 이야기인데 네. 자 결국은 점수를 다시 내주면서 마운드를 내려고 있는 오늘 선발 투수 윤희상 선수고요. 투수가 바뀌겠습니다.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.